안녕하세요. 푸르더마켓 소연입니다. 오늘은 키우기 쉬운 인기쟁이 식물 모음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식물들 모두 15,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 리스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물은 무늬아이비예요. 넝쿨성 식물이고요. 다자가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이래요. 음이온을 방출시켜서 전자파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이나 컴퓨터 옆에 두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식물 홍콩야자예요. 행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신혼부부나 집들이 선물로 아주 좋아요. 키우기가 너무 쉽고 이런 식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키우기 좋아요. 세 번째 식물 피쉬본이에요. 인스타 갬성 식물로 요즘 아주 핫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생선뼈 모양을 가지고 있죠? 너무 신기해요.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고 밤에는 산소를 내뿜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줘요. 네 번째 식물은 몬스테라예요.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른 식물이고요. 하루아침에 새 잎이 나 있을 정도로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식물 초보자분들이 식물을 키우는데 재미 붙이기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 식물은 파키라예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식물 1위로 꼽힌 식물이고요. 재물을 불러오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개업 선물로 인기가 진짜 좋아요. 성장 속도가 몬스테라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빨라요. 여섯 번째 식물은 테이블야자예요. 마음의 평화라는 꽃말이 있고요. 바람이 불면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아요. 직사광선보다는 한번 걸은 빛을 좋아해요. 이것도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중 하나예요. 마지막 식물 트리안이에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키우기 까다롭지 않게 잘 자라는 식물이라 순둥이 식물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강추드리는 식물입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풍성한 수형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파키라를 제외하고 전부 다 15,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워낙 좋은 기회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걸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푸르더마켓에서 행복한 식물 쇼핑하세요. 안녕!